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동안 이렇게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되었던 것들과는 달리 그 드라마 라인 안에서 그 안무나 음악들, 음악적인 요소들을 함께 넣어서 뮤지컬적으로 좀 더 꾸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코미컬이라는 타이틀에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고요. 키스였죠, 저희 작년에. 키스랑 햄버거를 드리겠다, 오신 분들에게. 근데 햄버거만 받아가지고 저희 키스는 안 받고 다들 가셨더라고요. 내심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, 그때. 그래서 키스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백허그를 받기 싫어도 다 해주는 걸로 저희가 공약을 걸었습니다. 그쵸, 왜냐면 뒤에서 안아버리면 네. 못 나가죠. 예, 그래서 저희가 나가실 때 한 번씩 백허그를 다 해드린, 여자 연예인이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, 그죠? 저희는 만석이 되면은 우리 김원효 씨가 햄버거를 다 쏘시기로 했어요. 든든한 남편입니다. 작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많이 바꿨거든요. 그래서 한번 큰 기대하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